그때는 정말 네, 긴장도 많이 하고 두근거리는 거 이게 많았고 불상도 공연이지만 늘 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 남사당 놀이는 모든 이 전통 연희가 총망라되어 있는 놀이거든요. 신라시대 초기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갖고 저는 많은 그 놀이를 감수했기 때문에 서민들과 같이 애안을 함께 했던 천년을 이어온 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. 전통 문화는 나라를 대표하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계승해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. 남사당 여러분 아직 있다 오늘 처음 봤네 나 태어나고 문화가 있는 거 이렇게 그 여유라는 게 있잖아 여유가 좀 이런 그 옛적인 이런 생활을 좀 많이 애들한테 애들하고 같이 그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